우리 교재 그 조금 전에 이제 제조달 원가 종류까지 했고요. 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488쪽에 이제 감가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들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적산가액 구하는데 제조달 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감가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했잖아요. 이제 종류의 뜻은 뭐고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 항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가 뭐지?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자꾸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종류에는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가 있다. 복제 원가는 물리적인 동일성. 그다음에 대체 원가는 기능적인 동일성.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이란 말이에요. 감가 수정에서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 주제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감가 요인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감가 상각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감정 평가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기업 회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요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예요. 이제 감가 요인은 뭐 간단해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미 말씀을 좀 드렸죠. 아까 경제적 감가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죠? 달동네 고급 빌라 할때 나왔죠. 달동네 고급 빌라 할 때. 적합의 원칙에 나왔어요. 달동네 고급 빌라는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그러면 최유효 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때 경제적 감가. 요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죠.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는 전부 다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서 가치가 하락하든, 그것도 외부 요인이죠. 그런 거는 전부 다, 이 경제적 감가예요. 요거는 내부 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부 요인이 아닌 거는 전부 다 경제적 감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니면 전부 다 뭐다?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더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부동산의 문제죠, 부동산. 물리적으로 낡거나, 기능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내부 요인이에요. 자, 이거는 더 이상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489쪽에 표도 있죠. 표도 있기는 한데, 그 표에 있는 항목들을 감가 요인을 모두 다알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앞에서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별 문제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이 감가 수정 방법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감가 수정 방법은 이제 정액법, 정률법 내용연수법, 이게 이제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없어? 사용했는데. 자, 그걸 이제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내용연수법은 이 감가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 거를 봐서, 5년이면 5년간 합산하고, 또 3년이면 3년간 합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그 내용연수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말고, 관찰감가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 이 손에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묶어서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죠. 주로 여기서 출제가 돼요, 여기서. 정액법, 정률법. 자, 일단 요 단어 뜻은 뭐예요? 단어 뜻. 관찰감가.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눈으로 보면 이게 천장이 어떻다, 이게 바닥이 어떻다, 벽체가 어떻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예,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은 뭔가 하면은 매년 감가되는 금액이 일정한 거예요. 금액이. 이거는 매년 감가되는 율이 일정해요. 율이 일정하다는 거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일정하고 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조달 원가가 1억인 건물이 있어요. 재조달 원가가 1억이라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새 것이라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지을 때 얼마인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항상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인 재조달 원가, 이게 새것 가격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새것이라면 1억짜리 갖고 있는데 내가 몇 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거기서 빼는 작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일단 이 물건이 내용연수가 몇 년짜리인지를 봐요. 예를 들어 이제 1억인데 내용연수가 10년짜리예요. 듣고 있죠? 10년짜리예요. 근데 10년 후에 내용연수가 종료돼도 폐재가치 또는 잔존가치라 그래요. 그게 한 1,000만 원은 남는다고 치자고요. 1,000만 원은 남는다고 치면 10년간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10년간 9,000만 원 떨어지는 거죠. 그 10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떨어져서 총 9,000이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 9,000만 원을 몇 등분 해야 돼요? 10등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간 9,000만 원 떨어지니까. 그럼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 거예요? 900만 원씩 떨어지는 거죠. 1년에 900만 원씩 떨어진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것을 갖고 있으면 1억짜리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1년 지난 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1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얼마를 뺀 거 갖고 있다고요? 900만 원 뺀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1년 지난 거 갖고, 그러니까 나는 1년 지난 거 갖고 있고 옆에 다른 친구는 똑같은 설계도로 지은 건물을 옆에 쌍둥이 같이 갖고 있는데 걔는 지은 지 2년 된 거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얼마짜리라고 봐야 돼요? 8,200짜리라고 봐야 돼. 내 거는 9,100짜리고 똑같은 설계도면으로 똑같이 지어도 새 것이라면 1억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거 1년 지났으니까 9,100짜리 갖고 있고 저 친구는 1년 더 됐으니까 8,200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빼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무슨 법? 정액법이에요. 근데 정률법은 문제에서 정률을 줘요. 왜 정률을 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1억, 내용연수 10년, 내용연수 말 잔존가치 1,000만 원 이런 숫자를 주면은 정률을 계산하는 과정은 이래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건 빨리 지우는 게 좋겠죠? 죄송합니다.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러니까 이걸 준다고, 문제에서. 20%를 준다고. 그럼 20%를 주면, 첫 해든, 둘째든, 셋째든, 퍼센트는 몇 퍼센트?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해는 1억에 20% 떨어지는 거예요. 1억에 20%. 새 것은 1억인데, 1년 지나면은 2천만 원 떨어진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 남은 8천에 20%예요. 남은 8천에 20%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똑같은 20%라도 금액은 달라요. 첫 해는 2천만 원이지만 둘째는 1,600이에요. 그럼 얼마 남아요? 6,400이 남죠. 그럼 셋째는 6,400에 20%예요. 그럼 얼마 남아요? 그럼 이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사람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되네. 20%를 빼면은 80%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는 곱하기 0.8 하면 돼요. 1억에 곱하기 0.8 하면 8천. 둘째는 8천에 20%를 빼면 또 곱하기 0.8.
88이 64, 6400 나오는 거예요. 셋째는 6400의 20%는 1280인데 남는 거 계산하려면 6400에 곱하기 0.8 하면 돼요. 그러면 48이 32, 68이 51, 5120이 돼요.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정율법은 매년 감가액이 어때요? 다르죠.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게 뭐고,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정율법, 이게 곡선의 형태를 띄어요. 처음에는 많이 떨어지고 가면 가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가정.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한 더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대체로 물건의 가치 하락이 이렇게 하락할까요? 똑같은 금액으로 하락할까요? 처음에는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조금 떨어지는 게 보통 아니에요. 이런 거 포장만 뜯어버리면 중고 아니에요. 핸드폰, 자동차. 첫 1년간 가치 하락이 크지 않나요? 가면 갈수록 가치 하락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정률법이 적당해요. 특히 기계류, 이런 동산, 이런 것들은. 근데 정액법이 더 쉬워요? 정률법이 더 쉬워요? 정액법이 더 쉽잖아요. 그냥 총액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쉬운 방법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액법이 쉽기는 더 쉬운데 문제는 실제 가치 하락이 안 맞으니까 정액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해도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건물은 포장만 떨어져. 중공검사 받았다고 바로 중고부동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물은 정액법을 적용해도 오차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뭐 정률법으로 한다 해서 완벽하게 똑같은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정액법으로 해도 큰 오차가 없다면 그럼 뭐 정액법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 이런 것들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기계류, 동산 이런 것들은 뭐 적용하고? 정률법 적용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건물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액법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률법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정액법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비교하는 거 나와, 비교. 그럼 이제 방금 계산 과정을 보셨으니까 이제 그 이론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매년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건 뭐고? 정률법. 일정한 건 정액법. 초기에 감가가 많이 되는 건 누구? 정률법. 예, 물건의 실제와 비슷한 거는 더 많이 비슷한 건 누군데? 정률법인데, 예, 이거는 난이도가 높고, 이건 더 쉬운데 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만, 건물의 경우는 정액법을 적용해도 오차가 크지 않으니까 정액법을 많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지금 요 정도로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 상환기금법은 특징이 이자예요, 이자. 이자를 고려해서 매년 감가액을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이자 고려하는 방법이 상환기금법이에요. 일단 요거는 요 정도로만 하고요. 자, 교재에서 보겠습니다. 489조 감가수정 방법에서 그 의의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490쪽이 내용연수법 있죠. 그 내용연수법에서 정액법을 보더라도 나의 구체적인 산식을 볼 것까지는 없고요. 다라 정도 보시면 돼요. 정액법의 다라. 그다음에 정률법에서도 그 나의 산식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 가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다라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정액법 정률법 비교하는 표를 이제 좀 봐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니까. 그다음에 상환기금법은 가를 읽어 보시면서 가의 첫 번째 줄 끝에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런 이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상환기금법 또는 감치기금법이에요. 예, 나 다는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넘어가시면은 자, 492쪽에 관찰감가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많죠? 예, 얘네들은 그 타이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타이틀만 알아도. 관찰, 감가법, 분해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 하는 법. 내용은 안 읽어도 타이틀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심지어는 우리 시험에 얘네들 섞어 놓고요. 감가 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건 이렇게도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종류라도 알면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종류를 기억을 하려고 할 땐 내용을 읽어보면 그 타이틀을 기억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도 결국 기억하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타이틀을 기억하는 거예요. 타이틀, 그 주제.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넘어가시고요. 예, 494쪽에 적산법은 아까 예, 뜻을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비교 방식이죠. 자, 비교 방식이 아까 무슨 법이 있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었죠. 자,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어떻게 써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뭐와 비교해요?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 사례 가격에다가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 그랬죠. 가치 형성 요인이, 뭐였어요? 일지계였는데 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 사시지계 작업이 있어요. 사시지계. 자, 여기서, 자, 그 이제 내용 산식은 이제 아까 봤고, 장단점은 나중에 할 거니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례 선택 기준을 봐야 돼요. 사례 선택 기준. 그 사례 선택 기준이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앞 글자가 뭐가 돼 있어요? 사시지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이게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이런 부분이 제일 분량이 적어요. 그냥 이거 사실지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사시지게. 근데 이게 뭔 뜻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사례가 지금 1억에 거래됐는데, 얘가 특별히 싸게 거래됐대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싸게 거래됐으니까 1억이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억보다 더 높게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금액을 뒤에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높은 금액으로.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은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급하게 거래됐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사정 보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라면 그게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서상에 1억으로 거래됐다는 것만 알고 예, 자료 수집 과정이고 싸게 거래됐는데 얼마나 싸게 거래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싸게 거래됐다는 것만 알아. 그러면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처음서부터 사례가 사정 보정, 처음서부터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근데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라면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됐다는 사실은 알았어. 예, 1억에 거래됐어. 근데 이게 언제 거래된지 알 수가 없어. 그럼 6개월 전에 거래됐는지, 1년 전에 거래됐는지 알아야 이걸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시점을.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까 무슨 원칙이 있었어요? 변동의 원칙.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해. 그럼 이게 6개월 전 가격인지 1개월 전 가격인지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그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의미죠. 시점 수정 가능성. 시점이 확인이 돼야 돼. 거기에다가 얘는 시점의 유사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시점 유사성.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거래된 것도 있고 1년 전에 거래된 것도 있어. 그러면은 가능한 한 언제 거래된 게 좋다는 얘기예요. 6개월 전에 거래된 경우에 시점 유사할수록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지역요인 비교 가능성은 위치 유사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역. 넓은 의미의 위치예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대상이 자연녹지 지역에 있어요.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대상이 자연녹지 지역의 주택이면 사례도 자연녹지 지역의 주택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역이 비슷하지. 아까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슷해야지 이게. 됐나요? 그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이라고도 해요. 그럼 대상이 아파트면은 사례도 뭐라고요? 아파트, 빌라 하면 안 된다고요. 대상이 단독이면 사례도 단독. 대상이 목조면 사례도 목조. 그게 물적 유사성. 예,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해야 되네. 지계잖아. 지계. 사시지계. 지계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거는 지역이 비슷해야 되고 지역. 지역이면 지역. 예. 됐습니까? 뭐 이제 대답 안 해도 그냥 지나가요, 이제. 거의 뭐 그러기 상태예요. 그러기 상태. 자, 다음에 이게 사례 선택 기준이에요. 사례를 선택했잖아요. 사례를 선택했으면 이제 뒤에 보정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정 작업을 하는 거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이제 푸는 경우에 적용을 해요. 근데 이 보정 작업은 지금 여기 지금 495쪽 넘어가면은 사실지게 넘어가면은 496쪽에 이제 배분법이 있죠. 이 배분법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나중에 여력이 되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 5번에 사례 부동산의 정상화라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사정 보정이라는 정상화가 있고 시점 수정이라는 정상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같아요. 얘 한 가지를 알면은 나머지는 대체로 원리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되는데 일단 사정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다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지금 저 아까 1억이 그 사례가 급매로 인해서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된 거래요. 그래서 1억이래요. 그러면은 저 1억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사정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금액이 더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 더 커질 때 곱하는 숫자. 이걸 사정 보정치라 그래요. 사정 보정치. 사정 보정할 때 쓰는 숫자를. 사정 보정치가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면은 정상적인 거래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면 되겠어요? 20% 저가로 거래돼서 1억이니까, 얼마? 1억? 1억 2천이 1억 2천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1억 2천으로 보이죠? 직관적으로 보면. 그 직관, 눈에 딱, 이렇게 언뜻 보기에. 직관으로 보면은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하면 1억 2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가가 1억 2천이라면 1억 2천의 20%면 얼마예요? 2,400이거든. 그 2,400 저가로 내려가면 1억이 안 돼요. 9,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는 것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예요. 보통은 직관적으로 보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는 거하고 거의 일치한 게 보통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직관으로 보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따진 거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이게 그런 경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수정해서 사정 보정치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정 보정치든 다른 것도 다 원리가 같아요. 시점 수정치든 지역 요인 비교치든 개별 요인 비교치든 모든 이런 치를 계산할 때는 사례분의 대상해서요. 분수를 만들잖아요, 분수. 이게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요. 요 숫자가 이제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좀 전에 1보다 큰 수를 찾아야죠. 1보다 큰 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분모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 1보다 큰 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뭐예요? 사례가죠, 사례가. 사례가 20% 적가죠. 이럴 때는 사례 숫자를 낮춰야 돼요. 사례 숫자를 낮춰야 된다고. 예를 낮춰야 된다고요. 몇 프로 낮춰요? 20% 낮춰. 그러면 80분의 100 이렇게 돼요. 주어를 찾아야 된다고, 주어를. 대상이 이러면 대상 숫자를 바꾸는 거고, 사례가 이러면 사례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는 사례가잖아요. 그럼 사례 숫자를 바꿔야 된다고. 20% 낮춰. 80분의 100 하면 1.25가 나온다고요. 사정 보정치가. 그래서 1억 2,500이 되어야 돼요. 1억 2,500만 원이 되면은 요거의 10%는 1,250이고 20%는 2,500이에요. 그 2,500을 빼면 1억이 딱 떨어지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다른 거 다 계산할 때 이런 원리예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구체적인 계산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이론 정리로 들어가는 게 많지 않다고요. 이 그래봐야 이거 사시지게 사례 선택 기준이 나면 조금밖에 없어요. 이거 뜻 아는 거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임대 사례 비교법이란. 그런데 원가법은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제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뭐 임대 사례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원리는 같으니까 이미 설명은 됐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익 환원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각각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감가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여기는 사례 선택 기준이 있고 뒤에 이제 사시지계에 대해서 수정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익 환원법이에요. 제가 오늘은 뭐 졸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진도를 끝내야 되니까 별로 여러분들한테 별로 애정 없이 가고 있죠.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제가 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끼는 게 보이지 않나요, 평소에? 그죠? 제가 아낀다는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사실 그 은유적인 게 있어요. 아낀다는 말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글자가 사랑에도 되지만 아낄에도 돼요. 제가 은유적으로 아껴요 이러면 이제 사랑해요 이런 뜻이에요. 많이 아낀다고요. 아무튼 자,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여기 수익가액이죠. 수익가액은 아까 순수익 나누기 뭐라고요? 환원율. 이렇게.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자, 이거는 아까 AA였죠. AA. 순수익은 환원하고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데 그거는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되고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익을 환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지금 그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501쪽에 직접 환원법과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그 직접 환원법이 A고요. 직접 환원법이 A 방금 AA 한 거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비비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직접 하는 AA고 공식도 AA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넘어가면 니은에 있어요. 니은은 이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거는 정말 여력이 되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단점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장단점은 넘어갔죠. 그럼 정리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순수익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고 환원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까 이거는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 정리하고 감가수정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래사례비법은 이제 사례선택 기준과 사실지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순수익은 이거는 해야 될 게 별 거 없어요. 얘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두 가지. 왜냐하면 앞에 우리 순영업소득 했잖아요. 가유순전후. 그거예요, 그거. 가유순전후. 가유순전후 할 때 순영, 그 계산하는 건 이미 다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총, 유효,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할 때 그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의 다른 건 할 게 없고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주의할 거. 주의할 것만 하면 되는데, 그, 503쪽에, 503쪽에 환원율 바로 위에 보세요. 환원율 바로 위에 보시면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 있죠? 자, 유의할 점에서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와요. 장래 발생할 수익을 기초. 이렇게. 장래 발생할 수익 기초. 요거예요. 장래, 장래. 503쪽에 그, 과로 3번 환원율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순수익 산정 시 유의할 점은 장래 발생할 수익 기초,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장래 발생은 장래 발생. 자, 요게 이제 주의할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풀어져 있는데, 안정화된 순수익이에요. 안정화된 순수익. 지금 안정화된 순수 요건데 그 위에다 적어 놓으면 돼. 어디에 적어 놓으면 되는가 하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요건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예, 그것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묶어서 안정화된 순수익을 적어 놓으면 돼요. 묶어서 안정화된 순수익. 왜냐면은 지금 아까 AA와 BB가 있었잖아요. AA는 지금 이 순수익이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이거든요. 1년치 순수익을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AA예요. A를 A, 그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거.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은 아까 뭐 했어요? 매년 매년 예상되는 걸 다 계산해야 돼요. 각각 할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는 첫 번째 금액을 계산해서 가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금액을 계산할 때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 들어가면은 그거는 과대평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왜 그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이제 점포를 얻어가지고 막 이벤트를 해. 이벤트를 해가지고 막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때 보여주고 손님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벌면, 이렇게 판단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리금 많이 주고 이제, 덤탱이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뿐이잖아요. 이벤트하고 그때뿐.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데, 1년 단위로. 어쩌다 그 해에 따라 수익이 좋은 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순수익의 의미를 보면서 요건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읽어보세요.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이어야 되고 수익은 계속적 규칙적이라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이라야 되고 충분히 이해되시지 않나요? 안정화된 순수익이라는 걸 옆에 써놓으면은 얘는 아니어도 돼. 요건을 안 해도 돼. 그리고 장래 발생할 순수익이에요. 그리고 가유순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기억할 게 많지 않아요. 다만 그 순수익 산정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디귿에 무슨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잔여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예요. 순수익을 계산할 때 전체 순수익에서 토지 순수익 빼면 건물 잔여,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 순수익을 빼면 토지 잔여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한테 남는다, 토지 잔여. 건물한테 남는다, 건물 잔여. 됐죠? 그런 게 있다는 정도면 됐고요. 예, 됐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는 거죠. 삼방식의 마지막 주제예요. 이 환원율은, 아, 여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아요, 환원율이. 요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환원율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이걸 자본시장에 투입을 하면은 수익률이 5%예요. 그럼 이 소리는 내가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1년 뒤에 500만 원 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내 원금이 있는 채로 500이에요. 원금 까먹으면서 500이에요. 원금이 있는 채로 500이라야 수익이 되는 거죠. 자본시장에 넣을 때는. 근데 이거를 자본시장에 넣지 않고 건물을 산 거예요. 건물. 1억짜리 건물 산 거예요. 임대업을 하려고. 임대업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이걸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앞으로 남은 잔존 연수가 10년이에요. 근데 내용 연수 말 잔존 가치가, 잔존 가치, 잔가라 그래, 잔가가 0이에요. 자, 아까는 제가 1000만 원 했는데 이제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10년 후에, 이 말이에요. 10년 후에 내가 투자한 1억이 100%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그럼 내가 임대업을 해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잡는 그 돈이 500만 원이면 돼요? 500만 원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내 원금이 100% 사라지는 상황이고 얘는 그대로 원금이 있는 채로 500이니까 그러면 10년간 100% 사라지니까 매년 매년 얼마씩은 회수가 돼야 돼요? 최소한 10% 정도씩은 회수가 돼야 되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은 5%의 수익을 만족하면서도 10% 회수가 되려면 손에 15%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 손에 잡아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환원율이에요. 그 15%가. 그럼 그 15% 손에 잡으면 금액으로는 얼마? 1500만 원 손에 잡아야 돼. 그 중에 수익에 해당하는 거는 금액으로는 500, 퍼센트로는 5%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뭐예요? 내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 회수율이 몇 프로예요? 10%라고요. 요 1500이 뭐라고요? 순영업 소득이에요. 예? 이 순영업 소득 1500이 다 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1000만 원 원금 회수하는 거죠. 자, 다시. 자, 우리 가유 순전후 할 때 유에서 순 내려갈 때 경비를 빼죠. 이 경비 뺄 때 감가 상각비 포함돼 있어요? 포함 안 돼 있어요? 감자 속에 감가 상각비는 포함 안 돼 있죠. 감가 상각비를 아직 빼지 않은 상태라 말이요. 그 1500에 1000만 원이 감가 상각비거든. 이 감가상각비 내 원금 회수하는 거. 이게 건물이 낡아지니까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 뭔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1500이 다 번 돈이라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환원율이 정확한 수익률이에요? 어림잡은 수익률이에요? 어림잡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셈법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1억 주고 샀는 건물이 1억 분에 1억이 총투자액이에요. 총투자액. 내가 지금 1억 투자했잖아. 1억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1500, 순영업소득이 1500, 이게 뭐였어요? 종합환원율이었잖아. 그 종합환원율이 어림셈법의 수익률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그 환원율 15%가 다 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림잡은 수익률이에요. 그럼 정확한 수익률은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회수율 있고, 여기에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아직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 환운율 성격이 제일 아주 중요해, 이게, 이 성격이. 환운율은 뭐다기 뭐다? 수익률 다하기 회수율이다. 예, 그래서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림셈법의 수익률이에요. 됐나요? 자, 아무튼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환원율. 그래서, 자, 그 환원율의 의의를 보세요. 환원율이란 부동산의 예상 순수익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 적용하는 이유를 말한다. 즉, 환원율은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환원율은 투하 자본에 대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동산 가격 자리에 총투자액 집어넣어도 돼요. 가격과 총투자액은 항상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물건 살 때 그 가격만큼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총투자액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해요. 가격과 총투자액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근데 자본수익률 따기 회수되어 있는데 자본수익률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할인율 집어넣어도 돼요. 자본수익률 자리에. 자본수익률 자리에 할인율 넣어도 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이거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 10%잖아요. 수익률 10%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1,000이 1,100으로 할증된다는 거 아닌가요? 수익률은 할증률 10%인 거하고 똑같고, 그러면은 10%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1년 뒤에 1,1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바꿨을 때는 얼마하고 똑같다? 1,000만 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올 때는 할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10%의 수익률이 발생했다? 할증이 됐다는 얘기는 10% 할인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할인율하고. 항상 할증률과 할인율은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 같은 값인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느냐. 그 차이밖에 없고 할증률과 할인율은 항상 같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뭐하고 같으니까? 할증률과 같으니까 항상 그 수익률 자리에는 할인율이 들어가도 돼요. 할증률이 들어가도 되고. 근데 수익률을 따로 할증률이라고 말을 잘 안 하는데 할인율이라고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종류의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 있죠. 자, 개별 환원율은 토지 환원율 또는 건물 환원율, 이 각각의 환원율을 개별 환원율이라 그래요. 경우에 따라 우리 토지만 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건물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슨 환원율? 개별 환원율, 개별 환원율. 자, 근데 토지 환원율은 수익률만 쓰면 돼요. 건물 환원율은 수익률에다가 회수율을 더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건물을 회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건물은 소멸되잖아요. 건물은 소멸되니까 회수는 안 돼요. 토지는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 안 되니까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각각의 환원율을 무슨 환원율? 개별 환원율. 그럼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는 종합 환원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건 뭐 중요도가 높진 않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라는 정도예요.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 구분이 되는구나. 다음에 그 상각 전 환원율, 상각 후 환원율, 세 공제 전 환원율, 세 공제 후 환원율. 이거는 타이틀만 알면 되니까 내용 몰라도 돼요. 내용 몰라도 되고. 다음에 이제 환원율 결정 방법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난이도도 좀 높아 이제 요거는. 근데 이제 난이도 높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어쩌면 약간은 난이도가 들어가더라도 할 거는 해야 돼요. 워낙 중요한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 종류만 기억하세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미음까지. 기억, 니은, 니을, 미음 있잖아요. 그럼 기억의 시장 추출법, 니은의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있는데 디귿과 미음은 중요하거든요. 디귿과 미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 얘는 이론적으로 디귿과 미음은. 근데 지금은 시조투엘브 또는 시요투엘브 해서 그냥 종류만 알아두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감가수정방법에서처럼 항목을 나열해놓고 다음 중 환원율 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묻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종류를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를 더 할 거라고요? 디귿과 미음. 디귿과 미음을 더 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그 한 개 빼고 이제 다 된대요. 508쪽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 중요도가 낮거나 이제 난이도가 높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513쪽에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예요.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 자, 이렇게 3방식 했잖아요. 3방식 했는데 물건에 따라 우리 토지만 평가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뭐 건물도 평가하고 또 뭐 임목도 평가하고 자동차도 평가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평가를 해요. 근데 어떤 물건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어떤 물건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어떤 물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물건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요. 물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 비교 방식.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얘를 비교 방식을. 그래서 이제 물건별로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주된 방식이 있어요. 주된 방식. 자, 그 주된 방식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비교 방식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고 최후의 보루가 원가 방식이에요. 이제 뒤에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가장 주된 방식이 이제 비교 방식인데 비교 방식에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공시지가 기준도 있고 거래 사례 비교법도 있고 임대 사례 비교법도 있잖아요. 네? 비교 방식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는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적용하든 다 비교 방식이에요. 자, 그 물건별로 자 토지를 볼게요. 토지. 토지, 땅이죠, 땅. 아까 이게 뭐였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러면 토지와 임대료 빼고는 다 뭐겠어요? 구사비밖에 안 남는 거죠. 그죠? 토지와 임대료 빼고는 거래사비밖에 안 남는데, 자, 우리 지금 비교를 할 때 다룰 때 여기에서 다루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비교 방식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따로 색깔을 달리해서 할게요. 자, 건물을 볼게요. 건물. 지금 이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자주 있는 그런 물건이라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자주 없는 물건이라면 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냐 이 말이에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많지 않죠. 대부분은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거래되니까 얘는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원가법으로 바로 가요. 원가법으로.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죠. 이때는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하면 되는 거죠. 토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산림 있죠, 산림. 산림, 산에는 나무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산지와 임목으로,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요. 구분 평가라 그래요. 노란 걸로 쓰는 거는 주의를 하시라고요. 산지는 어디로 가면 돼요? 공시지가로 가면 되죠. 땅이니까. 임목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흰 글로 썼거든요. 여기는 흰 글로 썼어요. 구분하라는 얘기로 주류하고 땅이 아니고 임대료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는 거죠. 땅 아니고 임대료 아니면 거사비라고요. 그다음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면은 또 거사비. 땅도 아니고 임대료도 아니면은 거사비. 됐나요? 자, 다음에 임목 중에 노란 걸 쓰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소경목님이 어린 나무.
경자가 지름, 경자의 지름. 나무. 지름이 작은. 지름이 작은 나무 이 뜻이에요. 소경. 소경이. 예, 지름이 작은 나무. 자, 요거는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요거는 묘목 값에. 운반비에. 식재비에. 기타 부대비용. 해가지고, 무슨 법? 원가법. 어린 나무는 원가법.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 그냥 임목하면 거사비. 일괄하면 거사비. 토지 건물 일괄해도 거사비. 건물만 하는 거는 원가법. 토지는 공시지가. 그런 식으로. 과수원은? 과수원은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사비. 동산 거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동산. 이런 동산 거래 많죠? 자동차 거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죠? 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은 거사비. 거사비. 됐습니까? 근데 불도저 같은 거, 이런 거 거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도저 이런 건 거래 안 많아요. 그런 거는 원가법으로 가요. 원가법. 그런 기계장치 중에서 거래가 별로 없는 거는 원가법. 항공기, 원가법.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 이 비교 방식이 중요하니까 쭉 나열했는데, 거래가 많은 거는 다 뭐예요? 거사비로 가는 거사비. 근데 임대료는 임대사례비법. 그리고 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일괄하는 건 뭐예요? 거사비. 임목, 거사비. 이렇게 예,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순환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됐죠? 3월 2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